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어머, 미우야, 저것 봐봐. 고양이가 얼어붙은 강을 걸어다녀. 귀여워라. 엄마, 나 저 고양이 알아. 학원 가는 길에 한강 산책로 갈 때마다 쟤 맨날 보여. 한강에 사는 길고양이인가 보네. 그런데 저 고양이가 신기한 게 한강이 얼고 나서는 얼어붙은 강물 위에 가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방방 뛰더라고. 고양이 원래 물 싫어하지 않니? 얼음이 신기해서 그런가? 고양이 입장에선 얼음이 신기할 수도 있겠네. 그러고 보니 너 학원 갈 시간 되지 않았니? 찬혁이 연락 기다리고 있어. 오늘 찬혁이랑 학원 같이 가기로 했거든. 준비 다 되면 톡 준댔어. 말 끝나기 무섭게 톡 왔다. 지금 나오라고 하네. 아들, 밖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. 공부 열심히 하고. 찬혁아, 오늘 뉴스에 저 고양이 나오더라. 봤어? 아니, 너 뉴스 볼 시간이 어딨냐? 근데 쟤는 왜 맨날 저 자리에서 뛰는 걸까? 글쎄, 높이뛰기 연습하는 거 아닐까? 나는 고양이 싫어해서 잘 모르겠네. 고양이가 싫다고? 왜? 귀엽잖아. 그런 말 못 들어봤어? 고양이가 귀신 본다는 말. 그 말 듣고부터는 고양이 눈 볼 때마다 소름 돋더라고. 에이, 그거 다 미신이잖아. 게다가 예전에 저 고양이한테 밥 챙겨주시는 아줌마 본 적 있거든? 그 아줌마도 완전 귀신처럼 생겼었어.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지, 사람한테 귀신처럼 생겼다가 뭐냐? 뭐 어때? 그런데 요즘 이렇게 추워가지고 고양이 밥 주는 분들 안 계시면 길고양이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? 알아서 챙겨 먹겠지. 어? 알았다. 뭐가? 뭘 알았다는 거야? 아까 얼음 위에서 뛰던 고양이 있잖아. 배고파서 얼음 밑에 보이는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 아니야? 얼음 깨려고.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쌍하다. 그렇게 고양이가 불쌍하면 네가 나중에 간식이라도 챙겨줘. 간식? 그럴까? 나중에 고양이 간식 사서 가져다 줘야겠다. 너도 참, 고양이 걱정할 시간에 곧 있을 시험 걱정이나 하세요. 아, 집중 안 돼. 오늘까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. 해지기 전에 한강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. 아, 맞다. 저번에 고양이 주려고 사둔 간식 통조 좀 챙겨가야지. 그 고양이 만나면 줘야겠다. 어? 미우야, 어디 가니? 오늘 학원 가는 날도 아니잖아.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되네. 한강 좀 걸으면서 잡생각 떨치고 올게. 밖에 추운데 그냥 집에서 해. 엄마가 뭐 좀 만들어줄까? 먹으면 졸릴 것 같아. 그냥 찬바람 좀 쐬고 올게. 곧 아빠 퇴근하시니까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마. 알았어.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올게. 으, 추워. 괜히 나왔나?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한강에 사람도 없네. 그 고양이한테 간식만 주고 빨리 집에 가자. 어? 안녕? 뭐야 얘? 설마 내가 간식 줄 거 알고 나한테 온 거야? 영리하네? 아이고, 발 다 까진 것 좀 봐. 한겨울에 얼음 위에서 맨날 뛰어서 그런지 발이 많이 상했구나. 아프겠다. 요즘 추워서 밥 구하기 힘들지. 이거라도 먹을래? 먹겠다고? 잠깐만, 내가 따줄게. 자, 먹어. 어? 어디 갔지? 언제 저기로 갔대? 먹기 싫은가? 어? 뭔가 나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야, 고양아, 강 쪽으로 가면 어떡해? 너는 고양이라 괜찮지만 나는 위험하단 말이야. 와서 이거나 먹어. 진짜 나를 어디로 안내하고 싶나 보네. 지금 저 고양이 따라가면 그동안 얼음 위에서 왜 뛰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언 것 같긴 한데 들어가도 되려나? 누가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하거나 살짝이라도 얼음 깨지는 소리 들리면 바로 밖으로 나오자. 그러고 보니 저 고양이가 맨날 뛰던 장소까지 가는 것 같은데?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나를 데리고 가는 거지? 진짜 나한테 오라고 하네? 엄청 똑똑하다. 잠깐 기다려봐. 나 너처럼 빨리 갈 수 없다고. 휴, 다 왔다. 고양아, 여기에 뭐가 있길래 그래? 사람이! 노랑아, 노랑아, 누나 왔어. 야옹.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. 너는 안 춥니? 야옹. 배고프다고? 누나가 이제 돈이 없어서 오늘은 먹을 거 많이 못 가져왔어. 미안해. 노랑이 새끼 때부터 누나가 챙겨줬었는데 벌써 다 컸네. 시간 진짜 빠르다. 근데 노랑아, 누나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. 누나가 예전에 너한테 사기당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었잖아.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 사기꾼이 죽어버려서 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대. 너무 허무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가 많이 힘드네. 노랑아, 잘 살아. 누나 없다고 날 더 추워지는데 굶지 말고. 노랑아, 안녕? 노랑아, 노랑아, 여기야. 나 강 안에 있어. 이리 와봐. 야옹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와. 그만, 여기 밑이야. 노랑아, 누나 보여? 야옹. 노랑아, 누나가 물귀신이 돼버렸어. 네가 나 좀 도와주라. 야옹.
물귀신은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곳에 빠뜨려야 내 영혼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?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강물이 얼어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노랑아, 누나가 너 새끼 때부터 돌봐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주지 않을래? 그렇게만 해주면 나중에 맛있는 간식 많이 챙겨줄게. 야옹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